내려가시는데 못 때립니다. 근데 지난번에 비해가지고 시야는 그리스에 크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또 자 한번 올라왔습니다. 그런 지수 맞습니다. 그래서 왔다. 아이고 이거 시야 좀 됐다. 아니지. 전자녀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제 낚시를 한번 해볼게요. 아, 낚시하자 뭐 하자 바쁘네. 이게 쇼프리더는 2호에 지그헤드는 지금 5g입니다 아까 전에 바람이 좀 많이 불고 비도 많이 와가지고 집이 날려가 있었는데 못 때립니다. 근데 지난번에 비해가지고 시야는 그리스에 크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또 자 한번 올라왔습니다. 이 깔치 낚시 하실 때는 이 집게를 꼭 가져다니셔야 돼요. 왜냐면은 물빨이 정말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손 비면은 딱 한번 물리면은 피가 지혈이 조금 안 돼요. 시내 속천항에 있는 은하호입니다. 제발 비야 오지 마라. 비야 비만 오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무슨 마이크 저리 갈까? 자, 또 왔습니다. 잡으면은 찌개로 깔치 머리 대가리라 하죠. 저는 대가리를 딱 잡고 훅을 이렇게 빼시면 돼요. 씨 피곤다. 아 안 되는데. 일단 태풍이 지나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또 웜의 끝에 막 물고 있는 그런 지수 맞습니다. 그래서 왔다. 아이고 이거 시야 좀 됐다. 아니지. 태풍이 지나가 봐야 알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원래 두 종류 낚시를 거의 많이 하다 보니까 깔치 낚시를 잘 안 하는데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워낙 할 게 없어가지고 이번에 태풍 때문에 또 일요일 출조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토요일날 친구하고 일행하고 급으로 왔습니다. 아 비 많이 오네.
또 저리 가노. 자, 어렵게 잡고 있습니다. 예, 볼락대입니다. 원래 대만갈치는 씨알이 잘 때는 볼락대 쓰시면 되고, 나중에 씨알. 예, 비 오고 있습니다. 카메라 켜니까 비 오는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이렇게 좀 영상을 담아가려고 켰는데 야속합니다. 와, 비요? 비요. 그리고 입질이 없을 때는 우리가 루어 낚시를 하시다 보면은 지그헤드에 이렇게 웜이 이탈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는 계속 채비를 액션을 주시는 것보다 한번 지그헤드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시 재정비를 해서 캐스팅을 해가지고 이제 입질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선상에서는 아까도 제가 유튜브용 이제 액션캠에 말씀드렸는데 언더캐스팅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뒤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지그헤드나 이제 뭐죠, 기성채비, 뭐 어부공방에서 나오는 게 있죠. 그런 거는 트리플 훅이 있어가지고 사람 눈에 맞으면 실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좀 언더캐스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끝에만 물고 있다. 나들이 확 안 가져갑니다. 할 정도가. 이게 안 걸리네. 보세요. 맞습니다. 지금 꼬리 막 몇 번 때리다가 예시는 많이 받았는데 꼬셔야 돼요. 아이고. 자, 깔칩니다. 아이고, 씨. 잡기 힘들다. 잡기 힘드네. 씨알은 작년에 좀 아쉬운데 그래도 나오는 게 어디입니까? 저번에 그 이제 배코 타고 급으로 그때 갔죠. 오, 풀링 때린다. 먼바다 깔치진 갔는데 와, 일찌가 나오더라고 먼바다에서. 그래서 집에 넘어오는데 낚시 멤버 은철 씨가 이제 내만 가자 해가지고 그때도 내만에서 씨알은 잘지만은 뭐 많이 잡았거든요. 와, 이거 보세요. 깔치가 웜을 또 가져갑니다. 지난번에 그래 배코 타고 내만 깔치 갔을 때도 낚고 FTV 그때 촬영에 있었거든요. 그때도 아 진짜 깔치 어렵더라고요. 날 안 좋은 날만 이렇게 내만 깔치로 와서 그런지. 나는 다시 재정비를 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비가 안 오기를 조금 바라야 될 것 같아요. 아, 장비. 낚싯대야 뭐 씻으면 되는데 지금 카메라하고 비를 다 맞네요. 지금 한 수심 한 3m 정도 입질을 하는 것 같아요. 꼬리만 탁 물고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오, 제법 좋습니다. 자, 올라왔습니다. 진짜 와, 비가 안 와야 될 것. 샌드웜은 지금 그 마산 25시 낚시장 가면은 한 봉에 6,0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일명 깔치 4마리 루어 낚시할 때 사기 아이템이죠. 너무 잘 물어가지고. 요거 또는 아니면은 베이비 사딘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횟수는 많은 것 같습니다. 옆에서 밑에는 제 친구가 있거든요. 잡고 있어요. 샌드웜 지금 요렇습니다. 아이고 추부라. 아까 비를 엄청 맞았지만은 막 춥습니다. 끝에만 얇아야 돼. 이거를 얇아야 돼. 몇 번 얇아가지고
이제 살짝 쳐줘가지고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항상 갈무리 할 때는 집게로. 네, 원래 루어는 햄이나 집어도 안다는 게 좋은데 이제 엄청 예민한 날이 있거든요. 좀 그런 날 쓰니까 효과가 있더라고요. 문바다도 우리 또 백호 나선장님이 깔치지깅 잘하잖아요. 그래서 나선장님한테 배웠는데 삼색등을 달고 안 달고 그날 또 효과가 차이 나는 날이 있다고 해요. 근데 내만 깔치면 저는 좀 잘 안 써요. 와이어도 근데 잘 안 쓰는 편인데 오늘 지금 한 세 번 잘리니까는 아마 이 방송 진행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쓰고 있습니다. 이게 와이어 쓰면은 액션이 정말 꼬여요. 그래서 루어 낚시는 P라인에 합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쇼크리더를 쓰는데 끼 조합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갖고 갑니다. 굳이 지퍼등 안 달아도 이렇게 잘 물어요. 은빛 잘 나랍니다. 아이고, 바닥 파장님, 어서오세요. 아이고. 이렇게 잘. 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도로봉님, 어서오세요. 아, 안 무면은 다시 쇼크 묶어야 되나 했는데, 그래도 입주 계속 하네요. 앞에 반응하는데? 울고 있다 근데 입질이 이봐라 내 대봐봐 울고 있다. 아이고 으쌰. 조항요 지금 막 느나느나까지는 아닌데 입질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딱 맞습니다. 이거는 오 씨알 좀 된다. 이거는 2000번 일이 버겁습니다 지금. 아이고야 들어보. 어이구 이게 개아파. 오 2.5G 2.5G입니다 여자손 아마 한 3G 나오겠네. 지금 표추 이거 포인트는 지금 수심 선장님이 11m라고 말씀해 주셨고 제가 공략하는 수심쯤은 한 3-4m 되는 것 같습니다. 와 끝에 막 물고 있다. 왔다. 아 꽃이 잡힙니다. 날씨가 날라댕겨요 수면에. 차 또 올라왔습니다. 씨알은 차라도 아이고 빠졌다. 나오는 게 어딥니까? 그때 FTV 낙구 촬영하는 날은 우와 내 맘 깔치 어렵다 진짜 그 정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쪽에 해양공원이 보입니다. 진해 해양공원. 그러니까 뭐 초네 많이죠. 물고 끝에만 물고 있다. 이거
갖고 가주라. 와, 옷이 잡기 어렵네. 자, 웜 꼬리만 먹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뭐 평균. 이제 이 집 오시면 되겠네요. 조금 이제 집어가 되었는지 조금의 2급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2.5, 최대 2.5지.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입질, 입질. 사모님 민장 때 입질 왔어요. 자, 이렇게 던지면은 계속 한 마리씩 나오네요. 일단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원래 방파제에서도 우리가 이 풀치 낚시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조금 보보 조항이 좀 안 좋습니다. 히트. 아이고, 막 날라온다, 날라와. 자, 또 한 마리 했습니다. 예, 또 잡았쥬? 왔어? 아, 쩐다. 감사합니다. 그, 한 번 더 잡을게요. 더 잡아볼게요. 네, 캐스팅을 했습니다. 버퍼 갑니다, 밑에. 어우, 은채씨.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은, 한치 때, 작년 한치 영상에 보시면은, 동출아, 멤버가 있죠. 있지? 아, 근데 끝. 웜 끝에만 다 물고 있으니까 좀 얇아야 됩니다, 이거를. 깔치는 던지면 물어야 되는데, 그게 루어 낚시의 묘미거든요. 활성도가 좀 더 좋아지면 메탈을 한번 넣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메탈로, 지금 채비 설명. 저 지금 요 깔치 잡으면은 저희 그 시골에 보낼 겁니다. 시골 보내고 일단 사용할 로드는 볼락대의 2000번 스피닝릴이고요. 합사는 0.45. 아까 전에는 쇼크리더를 쓰다가 조금 제법 털려가지고 이제 와이어를 달았습니다. 달았고 5g의 지그 헤드에 버클리 샌드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2500번 스피닝릴이나 CR 좋으면 3000번까지 쓰시면 되는데 요새 또 CR이 잘 다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주력의 릴이죠. 아, 더블 핸드까지 되어 있다 보니까 요 릴이 좀 손에 많이 가십니다. 깔치가 활성도 좋을 때는 진짜 타이라바 하듯이 리트리버에도 북북북북 합니다. 근데 오늘 뭐 그런 패턴은 아닌 것 같고 바트에 반응을 하는데. 자, 쩐다 함 더 해주이소. 자, 또 왔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막 친구는 와, 이 갖고 왔다. 네, 방파제 나오죠. 아, 감사합니다. 아, 꼬리만 물고 있다. 이모. 히트. 아이고. 좀 와줄래? 형님들 또 왔습니다. 181피네요, 던지면. 헐.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쩔 끝까지는 없으십니다. 누구나 손쉽게 잡으실 수 있습니다. 선상 낚시 오시면은.
방파제에 비해 이게 5분의 5마리요? 아, 이 딱 시간 카운터 되면은 한번 해볼 건데 5분까지는 안 걸릴 것 같은데요. 히트사. 예, 부산이 부산에서 좀더 들어가야 됩니다. 시골에 보내려고 일단 오늘 깔치 낚시로 왔어요. 저번에 뭐고 그 먼바다 깔치지긴 가지고 한치랑 병행할 때 깔치지깅으로 평균 그때는 3G, 평균 3G여가지고 폴더를 채웠거든요. 근데 올해 그 제가 한치를 구독자분들하고 동추를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못 잡으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나눠주고 나니까 망쿨이었던 쿨러가 방쿨이 돼 있대요. 그러니까 시골에 보냈어요. 보냈는데, 아, 이거 갖고 뭘로 먹노? 이러시길래, 와, 막 뽀글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더 채워서 시골에 보내야겠다 생각을 들어서 몇번 다녔었는데 볼로 갔어요. 제가 잘 잡는 것보다 깔치가 잘 물어주네요. 그게 팩트인 것 같습니다. 아, 이 드래곤 들으려고 지금 쓰고 있는데. 아, 비 많이 온다. 왔습니다. 사이즈가 작으니까 드래곤 들려드리기가 어렵다. 아, 그렇습니까? 저도 한 3개 잘리고 지금 와이어를 쓰고 있어요. 원래 내만 깔치가 또 먹는 재미도 있어요. 잡는 재미도 있지만은 우리 그 여름에 낮에 덥잖아요. 그래서 더운데 밤낚시가 시원합니다. 근데 오늘은 추워요, 진짜. 와, 이놈의 비가 립지 립지. 와, 데려갖고 가던디. 잘 잡는 방법요. 일단 내만 낚시는 그 입질하는 수심층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일단 드랙 소리를 좀 들려드릴게요. 이러다가 거기 빠진다. 오, 삼치 있다. 오, 튀어 튀어. 이거 어디 갔겠나? 그래서 이거 메탈을 쓰실 때는 전동릴 한개 쓰시면 좋아요. 와, 삼치가 있으니까 이보세요. 깔치가 반 토막 나서 올라옵니다. 저거는 이거 좀 가만히 있어봐라. 살려줄게. 이보세요. 잘려서 올라옵니다. 보내줄게요. 먹어라. 아, 역시 정말 애매합니다. 낚싯대 오늘은 선택을 좀. 아이고, 어서오세요. 다시 올라왔습니다. 아, 낚고 촬영하는 날, 그거 뭐야, 무선 마이크 꼬일까봐 촬영을 안 했어요, 저는. 그때